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할 수 있는 견우와 직녀. 바로 오늘은 그들이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7월 7석인데요. 모두 오작교를 만들러 떠나서 오늘은 주변에서 까치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중국에서 전해진 이야기인데요. 옥황상제는 소를 이끄는 일을 하는 견우의 성실함에 반해 손녀인 직녀와 결혼을 시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에 빠진 탓인지 둘 다 목동일과 배 짜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는데요. 이를 알게 된 옥황상제는 화가 나 견우와 직녀를 은하수 양쪽에 떨어뜨려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사랑했던 그들은 서로를 매일 그리워했는데요. 이 모습을 안타까워한 까치와 까마귀가 7월 7석 날에 오작교를 만들어 1년 중 단 하루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7석 날에는 까치와 까마귀를 볼 수 없는 건데 어쩌다 보이는 새들은 병들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것이라는데요. 견우와 직녀가 밟고 지나가면서 오작교를 만들어준 까치들은 머리가 모두 벗겨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상들은 칠석 날 날씨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칠석 저녁에 비가 내리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여겨 농사가 풍년이라 믿었고요. 반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그해 곡물에 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칠석 전후로 부슬비가 많이 내렸는데 견우와 직녀가 서로 타고 갈 술의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라고 여겼고요. 칠석 날 내리는 비는 약물이라 생각해 여름철 피부병과 땀띠,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곡이나 약수터, 폭포를 찾아 목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녀자들은 별제사라고 해 새벽에 참외와 오이 등을 상에 올려놓고 직녀처럼 바느질 실력이 늘게 해달라고 절을 했고요. 습한 여름에 옷과 책장에 습기가 차는 걸 막기 위해 햇볕에 말리는 포기와 폭서의 풍습도 있었는데 이때 잘 말려두면 겨울에 좀이 먹지 않고 잘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궁중에서는 잔치를 베풀고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과거 시험을 보게 했고요. 서당에서는 별을 보며 견우와 직녀를 주제로 시를 짓거나 글 공부가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칠석 날에는 여름 끝 무렵 가장 맛이 좋은 밀을 이용한 국수와 호박, 소고기, 표고버섯과 함께 밀을 싸먹는 밀전병을 즐겨 먹었는데요. 밀은 몸의 열을 제거하고 갈증을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어 단연 인기 음식이었습니다. 제철을 맞은 복숭아를 설탕불에 넣고 잣을 띄워 화채를 만들어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엔 애틋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지 확인하려면 하늘을 유심히 살펴봐야겠는데요. 지금까지 카디뉴스였습니다.